자, 먼저 립밤을 사용해서 촉촉한 입술을 만들어 줄게요. 안녕하세요, 에밀리입니다. 저는 바이마르에 잘 돌아왔습니다. 근데 오랫동안 집을 비웠더니 냉장고에 먹을 게 하나도 없고 감자 사놨던 거는 싹이 나서 감자 숲이 됐어요. 여기 상황이 많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지금 장을 보러 가야 할것 같은데 오늘은 자주 가는 집 앞에 마트 말고 역 앞에 있는 좀큰 쇼핑몰 안에 있는 마트를 가려고 합니다. 걸어서 30분 정도 걸리는데 물론 버스 타고 가도 되지만 운동 삼아서 뭐 날씨는 좋지만 따뜻하게 입었으니까. 장 보러 갈때 저의 준비물. 장바구니. 저는 비닐봉투를 잘안 쓰기 때문에 장바구니 안에 또 장바구니. 많이 살 수도 있으니까. 휴대용 화장지. 코 나오면 코 풀어야 되니까. 지갑. 돈을 내야 되니까 물건을 사려면. 그다음 학생증. 혹시 걷다가 힘들어서 버스 타고 싶을 수도 있으니까 이거 학생증 있으면 버스 무료로 탈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할인 쿠폰. 이거는 독일의 말하자면 올리브영 같은 드럭스토어죠. 고스만에서 전 품목 10% 할인을 받을 수 있는 10% of alles. 안 그래도 필요한 게몇 가지 있어서 가서 할인 받고 사오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전반을 오리터져마 최고야. 오늘 뭐 사왔는지 보여드릴게요. 많이는 안 샀어요. 저는 어디까지나 미니멀 라이프를 추구하기 때문에. 먼저 너구리. 이거는 가는 길에 아시아 상점이 있어서 겸사겸사 들러서 사왔는데 어떤 유튜버 분이 계신데 그분 성함이 이제 소프님인데 그분이 너구리 라면에다가 휘핑크림도 그래서 샀어요. 휘핑크림을 이렇게 넣어서 볶아서 드시는 걸 봤는데 너무 맛있어 보여서 또 맛있는 건또 따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너구리 한 봉지에 1유로 9센트였던 것 같아요. 한국보단 아무래도 비쌀 수밖에 없죠, 이런 건. 그리고 그 생크림은 슐락사는 얘는 뭐 되게 쌌던 것 같아요. 몇백 원안 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저희 냉장고에 꼭 있어야 하는 계란. 저는 뭐꼭 반드시 상특품질의 유기농 계란을 사야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닌데 그 대신에 이제 보든 할통하고 프라일란드 할통이 있어요. 그럼 저는 항상 이 프라일란드 할통을 조금 몇백 원 비싸더라도 골라서 사오는 편입니다. 여기 보시면 L 써 있죠. 라지 사이즈인데 이게 M일 때도 있어요. 잘 보고 사셔야 돼요. 같은 개수의 계란인데 어떤 건 미디움 사이즈고 어떤 건 라지 사이즈면은 그렇잖아요. 미디움 산 사람은 뭐 억울한 거지. 달걀, 아야. 얘는 뭐 계란 후라이드 해먹고, 계란말이, 계란찜. 그 다음에 한국 음식 할때꼭 필요한 마늘, 그노블라우 샀고요. 한국 마늘도 이렇게 쬐끔한가? 모르겠어요. 얘네는 더 쬐끔한 것도 있었는데 그나마 큰 걸로 골라서 사온 거거든요. 독일 마늘은 좀 작은 것 같아요. 근데 맛은 굉장히 독합니다. 한국 마늘보다 더 아리고 매운 것 같아요. 그다음 매운 거 하면 이거죠. 이게 이런 거 베트남 고추라고 하지 않나요? 이렇게 쬐끄만 빨간 고추인데 말린 거 말고 이렇게 생으로 팔아요. 아, 장을 어디서 봤는지를 말씀을 안 드렸구나. 에리카 갔다 왔습니다. 근데 저희 동네 에리카는 이름이 에리카가 아니라 헤라클레스라고 간판이 달려 있는데 그냥 에리카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저도 들은 얘긴데 뭐 알디나 리들 뭐 이런 마트들은 다 직영으로 본사 직영으로 운영을 한대요. 그래서 전국 어느 지점을 가도 뭐 상품 진열부터 뭐 매장 인테리어까지 거의 같아요. 근데 에리카는 그렇지가 않고 직영 방식이 아니라 무슨 협동조합 방식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매장마다 막 이름도 다 달라요. 이름도 다르고 매장 상태도 뭐 어디는 되게 후줄근한데 어디는 막 으리으리 삐까뻔쩍하게 해놓고 좀 격차가 있습니다. 제가 갔다 온 마트는 헤라클레스라는 간판을 달고 있었지만 에리카입니다. 아무튼 이게 이름이 있네? 라빗? 모르겠어요. 어떻게 발음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게 청양고추 대신으로 괜찮습니다.
망고초보다 더 매워요 사실. 그다음에 아 아까 로스만에서 할인 쿠폰으로 사온 게 이제 나오네요. 뭘 샀냐면 아마 어린 친구들은 나를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스펀지 이 설거지 스펀지를 새로 사면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지금 쓴 스펀지가 조금 오래되고 해져갖고 뭐 위생 문제도 있고 하니까 새로 샀는데 이게 신상이에요. 그래서 어? 이거 새로 나왔네 싶어서 사왔는데 모양이 되게 특이하게 이렇게 약간 잡기 쉽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 여기 아예 그래서 써놨구나. 옵티말레 한타봉 덜시 에어거노미쉬 폼. 이게 인체공학적인 아 이름도 인체공학 수세미였어. 에어고쉬밤. 인체공학적인 설거지 스펀지. 왜 메이크업용 스펀지 이런 거 샀을 때보다 이런 거 샀을 때가 아 부드러워. 이걸로 설거지 열심히 해야지. 색깔도 이렇게 핑크색도 있고 뭐 초록색도 있고 민트색도 있고 색깔이 너무 예뻐요. 너무 마음에 든다. 아 만족.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약간 아줌마스러운 게 나오는데 건강에 좋은 약을 샀습니다. 이게 겨울이고 하니까 여기는 해가 정말 금방 지거든요. 지금 저렇게 어둑어둑한데 지금 시간이 몇 시지? 지금 4시 반밖에 안 됐어요. 아 4시 반인데 이렇게 밝다고? 이 시계가 잘못된 것 같은데? 아 4시 반 맞네요. 보통 4시 반이면 깜깜한데 오늘 좀 해가 긴 느낌?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광합성을 할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햇볕을 받아야 이제 비타민 D가 생성이 되고 비타민 D가 충분히 있어야 우울한 감정이 심해지지 않는다라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우울한 편은 아닌데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렇게 비타민 D를 찾던 중에 이 제품은 마그네슘과 칼슘과 비타민 D를 한꺼번에 섭취할 수 있는 거기다가 지금 행사 기간이라 누워피어 쿼트 사이트 딱 지금 안 사면 못 사는 20% 더 증량된 그러니까 몇 알을 더 공짜로 주는 거죠. 그런 제품 저는 이런 또 상술에 굉장히 기꺼이 넘어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바로 샀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 약의 경우 이 각각의 성분의 함량이 조금 떨어질 수는 있어요. 한 가지만 들어있는 약보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마그네슘 500에다가 뭐 칼슘 찔끔, 비타민 D 찔끔 뭐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뭐 알약으로 36개가 들어있고 하루에 한 알만 먹으면 된대요. 열심히 먹어보겠습니다. 요 브랜드가 TTZIPT 이런 거를 꽤 잘 만들어요. 믿을만한 브랜드입니다. 이거는 로스만에서 산 거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약간 이건 계획이 없었는데 충동적으로 구매한 게 있어요. 아 이러면 이게 미니멀리즘 정신에 어긋나는데 아 뭐 뷰티 유튜버들 보니까 이렇게 하던데 이러면 더 잘 보이나요? 그게 그런 것 같은데? 카메라가 후져서 이게 립스틱인데 맨하탄에서 샀어요. 그 맨하탄 브랜드예요. 이 맨하탄이 맨하탄 하니까 너무 촌스럽다. 맨해튼이라고 할게요. 이 맨해튼이 뭐 그냥 한국으로 치면 로드샵 브랜드 같은 느낌인데 저렴한데 화장품을 되게 잘 만들더라고요. 이게 색깔이 이렇게 하면 잘 모르시겠죠? 이리 와봐. 언니가 보여줄게. 색깔이 완전 환장하게 이뻐. 먼저 립밤을 사용해서 입술을 촉촉하게 만들어줄게요. 그 다음에 이게 색깔이 이름이 Mauve Fusion이라는 그런 색깔 이름인데 접사가 안 돼. 이건 뭐 카메라가. 아무튼 한번 발라볼게요. 잘 봐, 언니가 바르는 거. 그냥 바르는 거지 뭐. 아, 냄새가 진짜 너무 좋다. 그냥 바로 이대로 깨물어 먹고 싶다. 와우! 이런 색깔, 이런 컬러가 로드샵에서 나오다니. 이 조명이 잘 보이시나요, 여러분? 아, 이 맛에 뷰티 유튜버 하는 건가? 아무튼 립스틱을 또 어차피 10% 세일 할인하는 김에 사봤습니다. 립스틱은 뭐 사도 사도 끝이 없으니까 예쁜 게 보이면 바로바로 산다 라는 느낌으로. 그 다음에 아 빨리 해야겠다. 고기도 있고 해서 지금 로스만 아 처음에 에리카 아니 처음에 아시아 가게에서 산 거, 그 다음에 에리카에서 산 거, 로스만에서 산 거, 그 다음에 다시 에리카로 돌아가서 이 장바구니 두 개 나눠서 담을 때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담았더니 아 고기 고기가 아주 맛있고 좋아 보이는 이게 삼겹인데 이렇게 보면 잘 보이죠? 삼겹 덩어리 삼겹살 덩어리를 샀습니다. 요게 저는 이제 보통 고기를 살 때 물론 이제 정육점 그러니까 마트 안에 정육점이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고기 파시는 분한테 직접 사는 걸 더 선호하는 편이기는 해요 제가. 근데 그게 뭐 고기 퀄리티가 특별히 뭐 마트에 포장된 고기는 안 좋고 그래서라기보다는 그냥 그렇게 하면 한 마디라도 독일어를 더 할 수 있고 또 저희 동네만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정육점 아주머니들이 진짜 되게 재밌으세요. 되게 약간 걸크러쉬 같은 느낌? 제가 간 마트는 정육점에서는 뭐 소고기나 약간 고급 부위만 팔고 이런 뭐 돼지 조기나 돼지 삼겹이나 이렇게 약간 비인기 부위 같은 거는 미리 썰어서 직접 포장을 해서 옆에 냉장고에다 진열을 해놓고 파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요거는 이제 뭐 김치찜이나 김치찌개 같은 데 넣으면 맛있겠죠? 그 다음에 뭐 요거는 본 적 있으시려나? 이렇게 생긴 양배추예요 결국엔 양배추콜인데 양배추콜, 슈피츠콜이라고 이제 양배추 중에서 이렇게 끝에가 슈피츠 뾰족하게 생긴 건데 얘 말고 그냥 동그란 일반 라이스콜, 일반 양배추도 있어요. 근데 걔보다 얘가 훨씬 더 육질? 요게 고기는 아니니까 하여튼 요 질감이 훨씬 부드럽고 야들야들해서 얘는 그냥 진짜 생으로 샐러드로 먹어도 너무 맛있어요. 달달하고 고소한 맛도 있으면서 얘는 진짜 일반 양배추보다 훨씬 맛있는 슈피츠콜 한번 잡사봐 독일 마트 가시면. 마지막으로 제가 뭘 살게요. 이거는 뭐 제가 마시려고 샀다기보다는 좀 특이한 맥주들이 있길래 여러분 보여드리려고. 요거는 저도 처음 봤어요. 여기 모양 문양을 보아하니 바이에른에서 만든 맥주 같죠? 이게 바이에른 상징 문양이니까 예, 바이에른 맥주라고 하네요. 그 다음에 이거는요 저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했던 버드와이저. 우리가 잘 아는 그 미국에서 수입한 버드와이저 한국에서 만드나요 요즘에는? 아무튼 근데 요게 보시면 Czech imported lager라고 되어 있어요. 체코에서 수입한 이게 체코 맥주래요. 그래서 여기 사람들은 뭐 이거를 보드파이저 이런 식으로 읽는 사람들도 있던데 이게 원래 체코 맥주래요. 뭐 버드와이저 미국 거는 뭐 맛없다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개인적으로 버드와이저 그 다크는 좋아해요. 즐겨 마시는데 요거는 이제 버드와이저보다는 맛있습니다. 한번 먹어봤기 때문에 반가워서 집어온 맥주고 그다음에 요 맥주는 리샤라고 해서 헤센주에서 나는 맥주예요. 양조장 투어를 한번 하고 왔는데 여기 맥주가 정말 맛있습니다. 이게 아주 깨끗한 물로 뭐 누구든 깨끗한 물을 다 쓰겠지만 여기가 굉장히 자연이 아름다운 곳이라 깨끗한 자연에서 난 물로 깨끗하게 만든 그런 자연 친화적인 그런 이미지의 맥주예요. 굉장히 해압하다 그래야 되죠. 약간 쌉싸하면서 시원하면서 그런 달지 않은 맥주예요. 저는 달지 않은 맥주 좋아하거든요. 맥주 얘기 나오니까 할 말이 되게 많은데 아까 화장품 얘기할 때보다 할 말이 더 많은 것 같아.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 산 건 이게 다예요. 뭐 그럼 지금까지 독일어 혼자 공부하기에 에밀리였습니다.